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40일의 기출문제 중에 고난도 문제, 좀 헷갈렸던 문제 28문제 정도를 추려보았습니다. 80문제 전체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 있으니 그 클릭하시면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 1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5번이 요양보호사가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잠복 결핵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접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 결핵은 의심이 됐을 때 검사를 받아보셔야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고요. 3번 결핵 대상자 입었던 옷은 소각할 필요가 없죠. 옷은 햇빛에 말리면 일광소독을 하면은 수분 내에 사멸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번 돌보기 전에 이렇게 약을 미리 복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번 매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번이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1번 국민연금제도, 2번 고용보험제도,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할 때 공적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사회보험제도가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 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번 장기요양급여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2번이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및 비용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겠죠. 3번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어디에 청구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4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위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지급을 해야겠죠. 5번은 어떻게 됩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문제 6번.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1번 자기방임, 2번 경제적 학대,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어 단절시켰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신체적 학대예요. 꼭 때리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 것만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원치 않는 노동을 시키거나 대상자를 못 돌아다니게 감금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2번이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우리 누구죠? 요양보호사를 지원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편에서 도와주는 곳이다 라고 했죠. 5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대받은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여기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해요. 이것은 어떤 성희롱 유형인가요? 1번 시각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육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번 위산 분비 감소, 3번 지방 흡수 증가, 4번 타액 분비 증가, 5번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1번이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질문 자체는 간 기능의 변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간의 역할은 약물 대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소된 거고, 위산 분비 감소는 노화로 인한 소화기계 변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가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0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4번이 설사는 장 기능이 활발하고 너무 증가해서 나타나는 배변 양상이죠. 그래서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어떤 음식이라던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섬유질 음식은 변비에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설사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고, 1번은 복근 강화 운동, 이거는 변비 예방 운동이 되겠죠. 2번은 이것도 역시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3번의 우유는 변비, 이것도 역시 장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설사할 때는 조금 줄여주시거나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의 지사제는 처방을 받아 복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초기부터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11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 증가, 2번 손모운동 증가,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반사 감소, 5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 4번 기침반사 감소. 4번이 노화에 따른 호흡기의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폐활량이 감소되고 섬모운동도 잘 안되고, 3번 폐포의 탄력성도 많이 탄력이 줄어들고, 5번은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되어서 코 비염이나 그리고 불편함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2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골반이 좁아진다,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3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번 인대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2번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추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척추 디스크를 말해요. 그게 얇아짐으로써 노화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키가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보인다라고 했죠. 골반이 넓어진다 이렇게 해야 되고, 3번 근 긴장도가 감소하고요. 4번 인대 탄력성도 감소하게 되겠죠. 5번은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해요. 둔부와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하고, 피하지방이 감소하는 데는 팔다리, 팔 그리고 다리가 어때요? 피하지방 얇아진다,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보기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두 번째,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세 번째, 대체로 회복됨. 이거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건가요? 1번 선망, 2번 파킨슨병, 3번 척수 손상, 4번 추간판 탈출증,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선망,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2번 결막이 두꺼워진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1번이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2, 3, 4, 5번은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결막이 얇아진다 해야겠죠. 3번은 각막 반사가 감소된다 라고 해야겠죠. 4번은 눈물의 양이 적어져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되겠고요. 5번 동공의 크기가 축소된다, 그러니까 작아진다 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15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등록기간에 연동된다, 3번 연명의료 중단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또 어떤 것이 공급이 되나요? 통증 완화를 위한 약, 그러니까 진통제 같은 거나 그리고 산소 공급, 이런 것은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럼 1번은 65세가 아니라 19세 이상부터 작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2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 안 된다고 돼 있어요. 3번 연명의료 중단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 시행 안 되죠. 심폐소생술이라던가 인공호흡기라던가 체외시술, 수혈, 그리고 항암제, 이런 것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면 시행하면 안 됩니다. 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16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자, 이건 어떤 적응 단계인가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1번 부정이 정답이 되겠죠. 자신이 말기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병원이 잘못 진단을 했어 다른 큰 병원으로 가보자 하면서 또 검사를 해봐요. 그랬을 때도 역시 같은 결과, 이거는 부정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1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함께 생선가시를 바른다, 2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번 으치가 느슨하면 으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정답은 3번 으치가 느슨하면 으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3번이 치매 대상자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으치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틀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헐렁거리고 느슨해요. 근데 밥을 먹다가 이게 목 안으로 넘어가면 질식해서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빼고 식사를 하게 한다. 이게 정답이 되고요. 1번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대상자와 함께 생선가시를 바른다, 이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미리 다 생선가시를 발라놓고 갖다 드리면 바로 식사할 수 있게 해준다 에요. 치매 대상자는 생선가시 이런 세세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18번 이동병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등받이가 있는 거야 되고요. 2번은 변기 앞에 작은 매트 아니죠. 변기 밑에 작은 매트가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3번은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발바닥이 또는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 5번은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여긴 맞지만 주변 환경 조용하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거나 시끄럽게 해서 대상자가 민망하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1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한번 읽어볼게요.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자, 가나다라 1, 2, 3, 4, 5 순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먼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바지 벗길 거잖아요.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야 바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가 먼저, 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벗긴대요. 벗긴대 했으니까 어디 먼저? 건강한 쪽 먼저.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을 먼저, 나가 먼저, 마지막 마비된 쪽, 이렇게 해서 가다 나라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휠체어 이렇게 내려갈 때는 무조건 뒤로 돌려 내려가야 되고요. 몸무게가 무거울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면 좀 안정성 있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왼쪽에 서서 지지해준다, 2번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번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번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5번이 대상자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에 서서 마비된 쪽을 지지해줘야겠죠. 보행 벨트는 허리에 차야 되고, 그리고 3번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이잖아요. 왼손으로 잡아야 되고 숙인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2번 복지 연구 중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자, 그림을 보면 이게 목욕 리프트예요. 1번 등받이가 고정된 것, 2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번 철제로 만들어진 것, 5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2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2번이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시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번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번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한다. 정답은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번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번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번 콩 고르기를 하게 한다. 3번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적정 실내 온도를 조절해준다. 5번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준다. 정답은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4번이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콩 고르기를 하게 되면 되게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이 깨요. 그래서 이게 집중하는 놀이나 일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운동도 해서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 26번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번 화제를 자주 바꾸어 가며 이야기한다. 3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번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번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번이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장뼈 하다의 칼돌기를 압박한다. 2번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번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1로 한다. 정답은 4번 매 압박시마다 가슴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번이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으로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1번 복장뼈 하단을 누르면 안 되겠죠. 이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휘어지게 되면은 내장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가슴이 5cm에서 6cm 정도 누릴 정도로 해야겠죠. 3번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5번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1이 아니라 30대 2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 후 2번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번 전원을 켜자마자 4번 패드를 부착한 직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정답은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죠. 누르기 전에 주변에 환자로부터 주변에 떨어져 있는지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눌러야 됩니다. 살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도 감전이 될 수가 있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일에 오전에 봤던 내용 28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